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광고 모델이 될지도 모른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0 프레젠테이션 행사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삼성 언팩은 삼성이 최신 스마트폰 및 전자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는 공개 프레젠테이션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삼성은 갤럭시 S200, 갤럭시 Z 플립 등 최신 스마트폰과 최신 무선 이어폰 갤럭시 Z 플러스를 발표하였는데요. 그런데 신제품 발표 도중에 갑자기 대형 화면에 방탄소년단 V의 모습이 등장해서 현지 언론이 큰 관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바로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화면 속에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끼고 있는 뷔의 매력적인 옆모습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이 장면을 본 현지 언론들은 방탄소년단이 삼성의 스마트폰 모델로 선정되었을지 모른다는 긴급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삼성이 삼성 언팩 행사에서 삼성의 모델이라는 스타를 등장시키는 화면을 공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최근에 휴대폰을 바꾸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추측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뒤에 삼성 스마트폰 화면 등장 소식을 접한 현지의 방탄소년단 팬들은 놀라움과 함께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팬은 와, 태형이 얼굴이 삼성 갤럭시 신제품 행사장 화면에 나오다니 방탄소년단이 삼성 갤럭시 모델이 되는 게 틀림없어요. 또 다른 팬은 방탄소년단이 삼성 갤럭시 모델이 된다면 당장 아이폰을 버리고 갤럭시 폰으로 바꿀 거예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삼성 갤럭시 모델이 된다면 갤럭시 스마트폰이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